이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간트 차트는 만들기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사후에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만드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범위를 보시면은 이 항목명이 있고요. 제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일과 작업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는 4월 1일날 시작을 해서 2일간 할 거고, 이거는 4월 3일날 해서 2일 동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서 차트를 추가해 볼게요. 차트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차트에 오신 다음에 가로막대형 차트를 볼게요. 그리고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날짜 범위가, 이 날짜가 가로로 나열된 걸 보고 싶은데, 지금의 날짜 범위가 세로축에 나열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 축값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날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엑셀에서는 아예 날짜가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세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일자를요, 날짜가 아니라 이거를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서식을요,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날짜가 가로로 나열됐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삽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차트는 세로축에는 프로젝트가 적혀 있고 가로축에는 날짜가 적혀 있죠. 자, 만드셨으면은 방금 전에 가로축을 저희가 숫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시 숫자를요, 날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자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셀 표시 형식을 날짜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간트 차트처럼 만들어졌죠. 만들어지시면은 여기에서 차트 제목이랑 이 밑에 있는 이 범례 있죠. 범례를 지워주시고요. 눈금선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간트 차트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파란색 있죠. 시작 일자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채우기를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맨 첫 번째 값이 동종업계 전체 목록 확인인데, 이 차트에는 이 첫 번째 값이 마지막에 있네요. 순서가 역순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이 세로축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축 서식이 올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항목을 거꾸로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날짜 범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시작일은 4월 1일인데 이 차트에는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요. 날짜가 좀 넓죠, 범위가. 그래서 이 날짜를 실제로 하는 작업 일수와 비슷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날짜의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축 옵션에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있어요. 이 값을 바꿔줄 건데, 자, 이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시작일과 그리고 뒤에 종료일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올게요. 그리고 이 서식을요, 날짜에서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시작일자는 43,922, 종료일자는 43,963으로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값을요, 최소값은 43,922보다 약간 작게 43,918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최대값은 43,963보다 조금 더 크게 43,965 정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차트가 거의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좀 진하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요, 차트가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가로축 날짜가 상단에 있는데 하단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차트에서 날짜 범위, 날짜 축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축 옵션에서 축 옵션에 보시면은 밑에 레이블에 오신 다음에 레이블 위치를 낮은 쪽으로 바꾸세요. 높은 쪽으로 바꾸세요. 왜냐면 지금 이 축이 지금 항목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위치를 높은 데로 하면은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는 맨 아래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계획과 실제 진행된 것과 비교할 수 있기는 어려울까요? 하시는데 그것도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오차막대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계획된 것과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거의 차이를 보려면은 두 개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추가해 줄게요. 종료 날짜, 진행률. 자, 일단 종료 날짜를 구해 볼게요. 종료 날짜는 시작일에서 작업일수를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뒤에 작업일수를 더해 주시면은 종료 날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률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진행일수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률이 뭐 이렇게 되겠죠. 100%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 주시고요. 이 서식을 백분율로 한 번에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진행일수는 작업일수 곱하기 진행률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작업일수가 이틀인데 100% 진행해서 실제 진행일수는 이틀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는 6일 중에 80%만 끝났기 때문에 4.8일이 끝난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 일수를 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저희가 처음에 넣어준 이 시작일 범위 있죠. 지금은 차트에서 안 보이는데 이 숨겨진 범위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 더하기 번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차 막대를 더해주세요. 자, 지금 이 차트의 색상이 검은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옅은 색으로 채우기를 옅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작일 범위에서 오차 막대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차 막대가 추가가 됐으면은 이제 이 오차 막대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이 오차 막대가 차트 중간 기준으로 앞쪽, 뒤쪽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막대를 앞쪽으로만 나오게끔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이렇게 시작일에 오차 막대가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오차 막대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을요 양의 값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값이 나왔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막대의 길이를 지금 회색 막대는 작업일수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 막대의 길이를 실제 진행일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 막대의 값을 바꿔줄 건데 오차 막대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오차량을요. 사용자 지정에서 값 지정 선택하신 다음에 오차 막대에서 양의 오류 값을 진행일수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오차 막대의 길이가 실제 진행일수에 따라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 끝의 모양을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 오차 막대 서식에서 오차 막대의 색과 그리고 두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차 막대 옵션에서 채우기에 오신 다음에 이 넓이를요, 한 9 정도면 될까요? 네, 한 9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채우기 색상을 주황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작업 일수는 이만큼인데 실제 진행률은 이만큼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진행률을 50% 100% 바꿀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배열 수식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간트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